자, 2018학년도 물리원, 수능 물리원, 예, 20번 마지막 문제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아같이 밑면적이 각각 OS와 S인 원통형 수조 AB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가 OS, 여기가 S죠. 그 다음에 AB에는 밀도가 로인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 보이고요. A에는 밀도가 5분의 3 노이고, 부피가 V인 물체가 바닥에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잠겨 있습니다. B의 피스톤 위에는 추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 추가 놓여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눌러주고 있어요. 그렇죠? 평형 상태에서 A와 B에 들어있는 액체의 높이 차가 H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이 높이 차가 H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실이 끊어지는 새로운 평형 상태를 이룬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구하라는 건 뭐냐면 가, 나에서 추에 대해서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를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이제 전형적인 뭐 유체 역학에 관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그 이론적인 내용에서 U자간에 대한 걸 따로 빼가지고 좀 다뤘었잖아요. 그 유튜브에도 그 썸네일로 요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그 강의를 꼭 한번 살펴보길 바라겠는데, 어쨌든 이 유체를 여기다가 붙게 되면 항상 같은 높이까지 찬다는 거죠, 유체가.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릇이 한쪽이 더 이렇게 넓어도 역시나 같은 높이까지 찬다. 이제 그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린 거 하니, 빨대로 이거 부는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거, 요 수평적인 부분은 신경 쓸게 없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유체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찍어 누르고 여기도 찍어 누른다. 근데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찍어 누르는 양을 예를 들어서 로라는 유체가 중력에 거슬러서 H만큼 쌓여 있다고 하면 이제 요게 H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이만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똑같이 눌러야지만 얘가 흐르지 않고 이 형태를 유지하겠죠. 만약 이쪽이 더 세다 그러면 얘가 더 기어 올라갈 거고, 이쪽이 세다 그러면 얘가 더 이쪽으로 올라올 거고.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균형이 맞아져야 하기 때문에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그릇을 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그렇죠? 이 옆부분은 유체는 이게 면적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선생님 점선으로 그린 부분에 높이가 같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균형을 이룬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결과적으로 면적을 날리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첫 번째 여기서 요 지금 같은 높이까지, 유체가 같은 높이까지 채워져 있는 데를 기준으로 보면, 이만큼 기준으로 보면 선생님 밑에다 사람 그리라 그랬죠. 이 사람은 얼만큼의 유체를 지금 머리에 이고 있냐면 로라는 유체를 이만큼 이고 있어요. H만큼. 그래서 얘가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고 있는 유체의 압력은 뭐냐면 로라는 유체를 중력에 거슬러서 H만큼 이고 있어요. 그럼 요 포인트뿐만 아니라 이 포인트, 이 포인트 다 똑같거든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다 누적시키면 이제 힘이 돼 버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체니까 면적을 날려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요 부분에도 사실은 같은 높이가 돼야 되는데, 얘랑 이제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추가 여기를 찍어 누른 거거든요. 추의 질량을 m으로 한다면 얘는 어떤 압력을 이고 있냐면 mg라는 무게에서, 이만큼 무게에서 면적을 날려버린 만큼. 물론 여기에는 대기압 p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대기압 p0라는 것이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동일하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그래서 지금 얘가 이고 있는 요 지금 유체 기둥, 이거에 대한 압력과 얘가 이고 있는 추에 대한 압력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지. 만약에 이쪽에 압력이 더 크면 얘가 더 찍어 누르면서 물이 더 올라올 거고, 추가 더 지금 압력이 쌓이면 더 밀려 내려가면서 얘가 더 올라올 거고. 근데 이 상태에서 평형 상태니까 이게 첫 번째 관계예요. 됐죠? 예. 요걸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조건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줄이 끊어지면서 얘가 떠올랐죠. 그럼 원래는 지금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잠겨 있었던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부피, 지금 A라는 A가 아닌가? 요 물체에 대한 요게 지금 튀어 올라온 만큼의 물이 어떻게 되냐면 더 줄어든 거죠. 그쵸? 자, 얘가 더 잠기게 되면 물이 수위가 더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가 빠진 만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수위보다는 얘가 낮아질 것이다. 그 수위가 낮아진 걸 X로 하자. 그러면요, 여기도 어떻게 되냐? X만큼 낮아지게 돼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 한번 봐봐요. 내가 여기다가
x 높이만큼 물을 더 이만큼 채웠어.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도 x 높이만큼 차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거꾸로지. 이쪽에 만약에 물이 이만큼 x 높이만큼의 물이 빠졌다면 이쪽도 x 높이만큼의 물이 빠져야지만 얘네들이 균형을 이룹니다. 지금 얘가 새로운 평형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이제 조건은 뭐냐면 이 물체의 이만큼의 부피가 빠진 만큼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려간 요 물의 부피, 그다음 여기서도 이만큼 내려간 물의 부피. 요두 개의 빠진 물의 부피가 지금 요 A만큼 빠져 올라간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아, 얘가 이만큼 잠겨 있었으면 요 지금 A만큼 지금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이만큼이 더푹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물 수위가 이 양쪽으로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만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만큼이 더 내려갔다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조건을 활용하면 돼요. 자, 요 조건을 한번 활용할 건데 조금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드릴 게 너무 많아.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한번 볼게요. 얘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평형이잖아요. 그럼 부력을 이용하면 이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게 얘에 대한 무게와 지금 이 물체를 떠받치는 부력이 지금 평형 관계예요. 떠서 지금 이게 정지해 있으니까 뭐더 가라앉는 상황도 아니고 또 뜨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럼 얘 무게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금 밀도가 5분의 3로,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이 부피가 V죠? 요게 이제 M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G에 해당하는 게얘 무게입니다. 지금 요 물체. 그럼 얘 부력을 계산해보면, 어떻든 이만큼 잠겨있죠? 그쵸? 여기 잠겨있는 거. 얘가 빼내 이만큼의, 쉽게 말하면, 물의 무게. 이만큼을 빼내 물의 무게가 부력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선은 물을 뺐기 때문에 로예요, 로. 여기가 로니까 로. 이 물을 뺐어요. 얼마만큼? 몰라요, 이 부피를. 그런데, 어쨌든 중력에, 이 거슬러서, 그쵸? 이 중력의 효과 계산해주면, 얘네들의 지금 무게와 물체의 무게와 부력이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 지금 얘가 빼낸 물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얼마냐면 여러분 딱 보면 5분의 3 얼마가 되죠? V가 되죠. 끝났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얘가 빼낸 물의 부피가 5분의 3V라면 여기 뽕하고 올라온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전체가 V니까 5분의 2V예요. 5분의 2V. 됐죠? 그럼 이 5분의 2V만큼 빠졌으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내려간 양의 물, 이쪽에서 내려간 양의 물을 합쳤을 때가 5분의 2V가 돼야 되는 거지. 끝났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관계를 이제 유도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죠. 어떻게 되냐면 지금 5분의 2V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빠진 물, 요거. 이쪽에서 빠진 물 한번 계산해 보면 X만큼 내려갔다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여기 지금 밑 넓이가 OS죠. 그렇죠? OS 곱하기 X만큼. 그리고 이쪽도 X만큼 내려갔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X만큼 내려갔다고. 근데 여기 밑면적이 S니까 더하기 S 곱하기 X만큼 빠진 부분이 바로 5분의 2V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추는 지금 중력이 얼마냐면 mg예요. 우리가 이거 m으로 놨으니까. 그쵸? 거기 포텐셜 에너지 차는 원래 여기 있었던 애가 x만큼 내려가면서 여기로 왔으니까 그 차이는 mgx가 되겠죠.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타내면 되지. 지금 첫 번째 관계에서 mg는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로지 h 자, 이 mg라는 거는 로지 h에다가 s고요. x를 우리가 요거 관계식을 나타내면 여기 6sx잖아요. 그러면 x라는 것은 6으로 나눠주면 3, 15. 15분의 1, 그 다음에 V에다가 S, 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MG고, 요게 X니까.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요거 없어지니까, 15분의 1, 로 GH의 V. 이렇게 나오죠. 요게 바로 이 추의 포텐셜 에너지 차, MGX가 되는 거죠. 정답 1번, 요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